somebody at home. 입안에 뜨겁게 불을 냈으니 이제 매운맛을 잠재워 봅시다. 폭신한 크림 듬뿍 타르트요. 네, 세활이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케이크 아닌 타르트 전문점. 아, 이런 거는 뭐 이 교양스럽게 이렇게 짜놔서 먹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탁 들고. 왜 그냥 크림 맛이 나는 게 아니고 밑에는 촉촉한 응? 촉촉한 그 쉐폰이 그냥 딱 있고요. 그 맛이 딱 느껴지면서 향은 그냥 딸기 우유. 위에는 또 이렇게 크림이 시원하면서 시원한 그냥 딸기 우유. 달달한 그 딸기 우유를 먹는 듯한 느낌. 뭐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앞에 있는 위에 커피도 하나 딱 올려져 있고요. 이거는 얼그레이 홍차, 얼그레이 케이크. 타르트라고 해야겠죠? 얼그레이. 그리고 좀 독특한 거. 인절미와 서양의 타르트를 접목했다. 안에는 직접 만드신 인절미 볼이라고요. 인절미 볼을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젤리처럼 이렇게 만드셨대요. 고소한 콩가루가 크림을 만나 부드러운 풍미를 더한다. 우리가 인절미 떡은 쫄깃쫄깃하잖아요. 이거는 부드러운 인절미. 그냥 인절미 맛. 요즘에 이 케이크는 또 많아요. 얼그레이, 홍차를 이 재료로 해서 고산 수월봉 가면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나눠지듯이 밑에는 이렇게 하얗게 쿠키처럼 돼 있고요. 요게 그 얼그레이 그 크림인가 보네요. 위에는 생크림이 위에 촥 있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래된 역사를 내가 한 입에 먹어버리는 듯한 느낌. 이 가게의 그 이미지만큼 이렇게 올랑졸랑하고 아기자기하고 이쁨이쁨한 이런 카페에서 제가 디저트를 딱 맛봤더니 정말 맛부터 이 크기까지 정말 스케일 자체가 자이언트 정말 커. 와우, 이 풍성함이 너무 좋아. 이런 음식을 만들어주는 우리 엄마의 마음. 이 엄마가 만들어준 이런 디저트를 먹는 우리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이런 가게로 아이들과 함께 오세요. 군더더기 없이 보드랍고 달달한 타르트. 마음까지 몽글몽글 납니다.